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유평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이번 유평 시험은 이제까지 이 전근대사의 비중이 적어진, 그리고 근현대사가 상당히 많아진, 자, 이런 시험 중에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봤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 전근대사 문항이 6문항이고요. 나머지 14문항이 근현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이 근현대사 쪽에 치중이 돼 있던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었고요. 아무래도 약간 이 근현대사 공부를 촘촘히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불안했던 시험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나의 위치가 3등급이나 4등급, 즉 커트에 좀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개념을 한번더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총평은 다음 선생님 이거 찍고 나서 찍을 거고요. 따로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갑자기 백제가 나왔어요. 원래 1번 문제 뭐가 나오죠? 선사파트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백제가 나와가지고, 혹!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 됐었죠, 그죠? 자, 보시면, 백제 금동대학로가 나와 있어요. 자, 백제 금동대학로라고 하는 거를 보고도 백제인지를 몰랐으면, 여기 부여? 자, 부여가 원래 백제 수도 중에 마지막 수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국가 백제다. 골라볼게요. 자, 왕건이 건국하였다. 고려. 상평통보 조선시대 후기. 홍범 14조. 요거는 구한말치기. 웅진서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이게 답이죠. 사출도는 부여가 만든 거니까 안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 나왔어요. 자, 원래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죠. 그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지역이 나왔어요? 지역사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지역사가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따로 어떤 지역 역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런 문제들은 내가 공부한 지식이 많으면 잘 풀고 그렇지 않으면 좀 틀리는 문제죠. 여기서 오소경이 등장했다. 오소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니까 힌트가 되게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층민의 항쟁도 사실 공주 명학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공주인가 했는데 보니까 또 여기 아,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과 격전을 벌였다. 아마 이게 결정적 힌트가 되어서 충주이구나라고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신립의 탄금대 전투가 충주라고 하는 것도 몰랐던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마 이 문제는 틀렸을 것이고 이 문제는요. 오답률 베스트 3에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아, 충주인가 보다. 신립에서 충주란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다행히도 선택지에 대놓고 충주가 들어가 줘서 맞췄던 문제가 될수 있겠어요. 자, 나머지 볼게요. 수원 화성, 수원. 경인선 철도는 서울에서 인천. 4.3 사건은 제주. 신흥 무관학교는요, 저 만주 지역의 삼원부 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고려 문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고려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고려는 왕이 4명의 시험이 나온다. 4명의 시험이 나올 수 있다. 태조 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 그리고 고민왕. 자, 그이 중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광종이 나온 거예요. 자, 힌트가 좀 숨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태조 대왕이라고 말한 거 보니 태조는 아니에요. 그죠? 태조를 높여서 말하고 있으니까. 태조 다음에 나온 사람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광종, 성종, 공민왕 다 되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후주에서 넘어온 쌍기라고 하는 자가 뭘 한다? 과거제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보니 아, 이건 광종이구나. 그럼 광종은요. 광종하면 과거제, 또 광종하면 노비안검법이에요. 이두 가지는 거의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 볼까요? 자, 광종이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나머지 대가를 병합하였다.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시기에 병합이 됐고요.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 조선시대 후기, 경국대전은 조선 전기의 성종이고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사람은 장수왕이고 남진정책하는 거죠. 자, 이거에 맞서서 나제 동맹이 나섰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예요. 자, 일기를 보니까 선조 25년 외선수백척. 아, 선조 시기에 외선이 쳐들어왔구나. 부산과 동맹이 함락이 됐구나. 아, 이건 바로 뭐 같습니까? 임진왜란이죠, 그죠? 자, 이 임진왜란 시기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별무반 편성 그랬어요. 별무반은 여러분
고려시대의 윤관이 이걸 만들어서 여진을 격퇴했었죠. 자, 이 부대는 기마병 중심의 부대였어요. 고려시대니까 안 돼요. 자, 김원봉의 의열단은요, 3.1운동 이후에 무력 항쟁의 필요성을 느꼈던 김원봉이 저기 만주 지역에다가 만든 의거단체예요. 폭탄 투척을 한 의거단체. 나석주, 김지섭 등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곽재우, 조헌. 자, 이분들이 바로 의병장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3번이고요. 곽재우 장군님은 홍의 장군이라고도 해서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적군을 교란시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의 옷이 빨간색이다라고 인식을 시켜놓고 나서 빨간색 옷 입은 병사를 여러 명 배치시켜서 적에게 혼란을 준 거죠. 자, 이 곽재우는 아주 대표적인 의병장이고 임진왜란 측이기 때문에 반드시 곽재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은 3번. 강감찬은 고려시대 귀주대첩. 삼별초는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략에 맞섰던 사람들이죠. 정답은 3번. 넘어갑니다.